네, 다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 탁구 대표팀의 실전 무대, 실전 대회를 마련해 왔고,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1차 대회에 이어서 이제 2차 대회 두 번째 날 여자 단체 결승으로 저희가 또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전 대회가 끝난 다음엔 곧바로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단체전 세 번째 경기, 최효주 선수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B팀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B팀의 주천희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또 보는 즐거움이 큰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삼성생명 소속이에요. 최효주, 주천희 선수.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귀화한 두 선수이기도 합니다. 주천희 선수 그리고 예, 예, 최효주 선수 세 번째 게임에서 맞붙겠습니다. 예, 파워가 아주 좋은 선수고요. 네. 주천희 선수 기본기가 아주 단단하고 움직임에 흔들림이 없고 바짝 붙어서 압박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요. 자, 일단은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세 번째 경기인데 앞선 두 경기는 모두 올림픽 대표팀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최효주 선수가 만약 이 경기를 가지고 온다면 단체전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주철이 선수가 이 게임을 가지고 오게 되면 네 번째 경기이자 세 번째 단식이 되겠습니다. 김하영 선수와 신유빈 선수가 네 번째 경기를 대비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선수들에게까지 또 경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 세 번째 경기에서 마감이 될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픽셀스코프의 픽셀캐스트라는 중계 플랫폼을 통해서 지난 종결부터 이 중계 시스템이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실전 대회에서도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식에서는 정말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식에 일단 알맞게 이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거든요. 네. 보는 즐거움이 크죠. 네. 공유 궤적 데이터, 사람 위치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저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술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선수들이 자신들의 모든 경기를 이렇게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가지고 다 찍었거든요. 녹화를 네. 하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분석하고 했는데 이제 좀 그럴 필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앞선 경기 단식 경기에서 보셨듯이 선수들의 공의 궤적 그리고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어디로 많이 가는지 그리고 평균 스피드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고 또 그게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가 떨어지는 세트 게임이라고 하죠. 그 게임은 내줬던 경기 스피드가 올랐던 경기 게임은 따내는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픽셀 캐스트 예, 많이 또 기대를 해주시고 또 많은 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더 좋은 예, 중계방송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두 번째 서브 한 포인트 먼저 내주고 있습니다. 나갔죠? 리시브 실수. 네, 사이드 스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너클성을 넣는데요. 주천희 선수가 1차 대회 때는 전지희 선수와 단식에서 맞붙었었는데 단체전에서 그때는 3대 0으로 전지희 선수를 물리치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렸던 그렇습니다. 주천이. 이번 2차 대회 때는 최효주 선수와 맞붙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백핸드로 그냥 가볍게 압박을 했는데 워낙 앞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이 갈 수 있죠. 네. 드라이브! 안 흔들려요. 자, 네.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가고 맙니다. 최효주가 이겨냈습니다. 네, 최효주 이렇게, 예, 지금 디펜스 3개 잘 해냈죠. 두 선수가 상당히 빠른 타구를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 2대2 초반입니다만 주거니 받거니 포인트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와. 직선 드라이브 성공. 드라이브 속도 빨라요. 네. 순간적인 네, 순간적인 임팩트도 아주 좋고요. 공을 치는 면도 아주 두껍게 치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주철 선수가 서브가 좀 길게 나갔어요.
상대 서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대 3. 네, 저렇게 훅 서브를 회전성으로 넣을 때는 짧게 넣어도 회전 양 때문에 길게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렇게 회전 상회전 훅 서브를 넣을 때는 공이 원바운드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추천입니다. 바로 공격. 엣지. 최우주 포인트입니다. 네, 주정희 선수도 서브가 좀 길게 나갔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브가 조금만 기면 남자 선수들이나 여자 선수들이나 놓치지 않습니다. 네. 네. 리시브가 첫 번째 공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네. 바로 또 공격이죠. 아. 이번엔 주천이. 네, 이번엔 주천이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좀 미들로 길게 넣었어요. 4대 4. 여자 단체 제3경기 단식 경기입니다. 최우주 짧게 드라이브. 네. 아, 최우주가 리듬을 변형해 가면서 상대를 흔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최인 선수의 그 선제 공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예, 낮게 가는 회전량이 많이 걸린 드라이브였는데 최우주 선수가 그거를 몸을 좀 낮추면서 스트레이트로 멋지게 역습 드라이브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주 간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주천이 최우주! 아, 최우주! 경기 운영 잘하는데요? 예,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공의 스피드인데요. 저 백드라이브를 준비할 때 주천이 선수가 이 정도의 속도로 올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 코스도 깊기도 했지만 공이 워낙 빠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천이 선수가 전혀 받아볼 틈도 없이 득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주천이 렛입니다. 렛. 드라이브 곧바로 다시 갑니다. 받아내고 있는 주천이 드라이브. 아, 이번엔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우주. 네. 랠리가 좀 이어졌거든요. 네. 주천희 선수의 그 디펜스 할 때 스탠스, 몸의 중심 참 좋네요. 예.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받아내고 있고요. 저렇게 받아내다 보면 자기에게 역습 찬스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면서 예. 디펜스를 잘 해내는 주천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천희 선수는 포커페이스예요. 또 정말 든든하게 탄탄하게 버텨 있습니다. 렛. 예.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네. 최우주 선수가 찬스를 많이 잡았었는데 직전 랠리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직선. 아, 스트레이트. 네. 아, 직선 공격. 네. 지금 두 개째인데요. 아, 최우주 선수 다리 빠르죠. 코사이드에서 짧게 하고 백사이드로 돌아서면서 어느새 공간 이동해서 스트레이트 공격. 아주 교과서적인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네. 투 포인트. 최우주 앞서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는 최효주. 아,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네. 뭐 그만큼 주천희 선수의 그 리시브 풀리기 참 좋기도 했는데요. 저런 공을 임팩트를 조금 더 좀 강하게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공이 밀리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네. 최효주 다시 서브 갑니다. 짧게 짧게 공격. 와, 최효주 포인트. 네. 최우주 빠르네요. 네. 아, 좋아요. 컨디션. 네. 좋아 보이고요. 저렇게 상대가 공격을 한 걸 쫓아가면서 붙어서 맞드라이브. 계속해서 이 전지희, 최우주, 신유빈 세 명의 선수를 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그렇죠. 팬들도 마찬가지고 세 선수가 뭔가 조금씩 다른 면모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3인 3색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시간 될 때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우주. 아, 디펜스 좋았어요. 예. 네. 최우주가 지금 여기서 강력 조절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우주 선수가 뒤에 이제 핀풀을 달고 있기 때문에요. 네. 상대의 저게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자 그 핀풀의 특성을 이용해서 공을 살짝 죽였죠. 아하. 예. 짧게 떨어지면서 주천희 선수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 본인이 쓰고 있는 장비의 장점을 아주 잘 활용했던 최우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세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드라이브 한 번 더 다시 가야죠? 갑니다. 한 번 더 가야죠. 가야죠. 와, 아, 이걸 이겨내는군요. 자. 이걸 버텨내는 주철이. 주철 선수 참 대단하죠. 네, 예. 디펜스 하다가 포스사이드로 예, 오자 예, 그걸 붙어서 맞드라이브. 정말 흔들림이 없네요. 네, 저렇게 맞드라이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 스윙과 임팩트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그걸 해주고 있는 주천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한번 나왔고요. 아, 찬스예요. 자, 놓치지 않는 최효주 게임 포인트 먼저 올랐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 빨라요. 그 돌아설 때 보면 마치 남자의 장훈진 선수가 예,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장우진 선수도 남자치고 또 빠른 편이잖아요. 아주 빨리 돌아서죠. 예, 최우수 선수에게도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네,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동작이 매우 빨라 보입니다. 네. 자, 백핸드. 아, 코스 좋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내고 있는 아~ 최우수가 이겨내면서 첫 번째 게임 가지고 갑니다. 아, 정말 멋진 랠리가 첫 번째 게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한 게 보여요. 네, 최효주 선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본인이 선제한 이후에도 바짝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렇게 압박할 때 선수 입장에서는 연습량이 없으면 불안해요. 실수가 나올까봐. 네,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자신감이 붙을 때 저렇게 붙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주철희 선수의 공격 방향 48.7% 백사이드 상당히 많고 네. 포사이드 쪽은 조금 많이 네. 공격을 하지 않았던 네. 주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입니다. 선수. 네, 최효주는 딱 봐도 백사이드로 많이 보냈네요. 네, 그리고 중진도 많고요. 네, 백사이드 미들, 네, 백미들. 예. 네. 네. 포사이드 쪽은 조금 많이 보내지 않았고 최효주 선수의 스피드는 37.2km 상당히 빨랐습니다. 빠르죠. 예, 네. 예, 붙어서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빠르다, 스피드가 있다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네. 자, 바로 또 나와 있는 기록 그리고 데이터로 저희가 또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이긴 합니다만, 네, 이 정도의 속도가 좀 나와야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예. 윤효빈 선수를 경기전에 살짝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 스피드나 힘이 이 종별대와 만났던 선수들과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올림픽 팀 대표 네. 선수들은 좀 또 조금 차원이 달랐다 그런 표현을 했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대회가 상당히 이 자라나는 유망주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됐을 거예요. 네. 어제 윤효빈 선수가 전지희 선수랑 맞붙었죠. 아, 게임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잘 기억을 하지 예, 못하는데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네. 경기 그렇게 맞붙었고 그렇군요. 네. 네. 그 힘에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 맞습니다. 네. 백핸드에서는 밀리지 않았는데 좀 포사이드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죠. 네. 자, 주천이와 그리고 최효주의 두 번째 게임 한 포인트씩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게임과 게임 사이 예,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 그렇다고 네. 공을 좀 천천히 주워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럼 심판한테 경고받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탁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예. 이 경기 장면을 또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틈틈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효주의 서브. 주천이 받아갑니다. 깔끔해요. 깔끔해요. 아, 제가 그래.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예, 주천희 예. 선수의 이렇게 세 번의 드라이브 하는 동작이 사실 이게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아,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예, 몸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기가 참 좋은 선수예요. 예, 상당히 담백하게 경기를 하는 느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좋은 공을 친 다음에 이렇게 또 어이없는, 범실성의 예. 예, 리시브를 하기도 하는데요. 만 19살이고요. 어리기 때문에 이런 범실이 또 많기도 하지만 또 어리기 때문에 가끔 사고 치는 날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가 네. 전지희 선수를 잡은 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유명했던 선수들도 어릴 때 예, 좀 연소했을 때 사고를 많이 쳤죠. 아, 그렇죠. 네. 좋아요. 포핸드. 자, 강한 드라이브 네트 맞고 나갑니다. 무릎을 탁 치는 최효주. 네, 좀 찬스였는데요. 이 찬스였을 때 선수들이 조금 마음을 놓고 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범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찬스지만 더 집중해서 치는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예, 찬스가 왔을 때 완벽하게 끝내는 것, 이게 또 강자와 이 또 약자를 또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치진 입장에서는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집중해라라는 주문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호랑이는 다 잡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냥도 마지막까지 아무리 약해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예,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좀 예, 그런 면모가 필요합니다. 네, 다 잡은 먹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 그 한 포인트 때문에 한 게임, 한 매치가 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은 메달 색깔이 달라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최우주. 좋아요. 최우주의 스피드가 돋보였던 장면. 최우주 선수 탁구가 많이 간결해졌네요. 예, 스윙 폭도 좀 예, 작아진, 좁아진 반면에 임팩트는 강해지고 현대 탁구, 좋은 탁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저렇게 빠르게 압박해 올 때면 상대 입장에서는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또 주철리 선수도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트 걸립니다. 주천이가 이번엔 앞서갑니다. 아, 네. 아, 저런 공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에, 이제 저런 공을 하기 위해서 뒤에 핀프를 좀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에, 저렇게 공이 좀 낮게 올 때는 공의 약간 아랫면을 쳐야 에, 공이 들어갈 텐데요. 네. 에, 공의 약간 에, 윗면이 맞으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주천이 선수가 지금 최유주 선수의 백사이드로 서브를 길게 놓고 있는데 핀프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본인이 공격을 하려고 예, 길게 길게 넣고 있는데 네. 범실이 나왔어요. 네.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주천이 범실이 나면서 포인트를 내줬고 5대5 동점.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찾아와요. 네. 참 이게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돌아서는 거 보면서 손목을 여, 예, 손목을 열어가지고 네. 네. 포사이드로 리시브 멋있게 성공했어요. 아, 그것도 좋죠. 기술이죠. 그렇죠. 네, 완벽하게 최우주를 속였습니다. 찬스예요. 찬스볼. 네. 놓치지 않습니다. 주천희. 네, 주천희 선수가 이번에 리시브 할 때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약간 회전을 넣었어요. 그냥 밑을 깎지 않고 횡회전 약간 옆으로 돌리면서 짧게 놨기 때문에 저 공은 커트하면 뜨게 돼 있거든요. 최우주 선수 입장에서는 저 공을 건들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커트를 한 게 실수였습니다. 네. 7대 5. 두 포인트. 주천이 앞서 있습니다. 길게 넣었죠. 바로 공격. 네. 아, 최우주 선수 예, 이제 길게 올 줄 알고 예, 백핸드로 리시브를 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었죠. 예, 저렇게 해야 상대가 마음 놓고 길게 못 넣습니다. 네. 잘 돌아섰어요. 주천이 선수의 서브 장면인데. 이렇게 반은 아니어도 가끔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가 부담을 갖습니다. 네. 한 포인트 차이. 좁혀놓은 최우주. 아. 자, 범실이에요. 넘기지 못하는 주천희. 7대7 동점. 예, 주천희 선수가 이번에 또 약간 예, 측면, 예, 약간 횡회전으로 돌리는 예, 네트 플레이를 했는데 최우주 선수 공이 좀 깎이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7대7 최우주 걸어야죠. 자, 드라이브 받아. 아~ 그리고 포인트까지. 네, 저거예요. 최효주. 네, 두 번 포핸드 드라이브에 이은 백 푸시. 아, 네. 네. 잘했습니다. 이게 또 저런 자세에서 대각으로 또 백으로 또 그렇습니다. 가는군요. 뒤에 핀풀을 달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저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자, 본인의 장점, 본인의 스타일의 장점, 장비의 장점을 잘 활용했던 모습. 최우주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아, 빨리 끝냈죠? 네, 예, 훅서브, 예, 약간 탑스핀 훅서브였는데요. 네. 주신 선수 그냥 예,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가볍게 예, 리시브 했네요. 8대8입니다. 주천의 서브. 첫 번째 게임 내줬는데요. 두 번째 게임은 어떻게 될지요? 아~ 나갔습니다. 최우주. 네, 주천희 선수 바짝 붙어가지고요. 손목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환. 그러니까 이게 팔뚝을 이용해서 공을 앞으로 막 뿌리고 있거든요. 네. 아, 저렇게 뿌리면 에, 공이 빨리 들어오고 압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김효주 선수가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찬스볼이에요. 떴어요. 예. 뜨면서 바로 찬스볼. 추천이 놓치지 않고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네, 이번에는 예, 약간 횡회전 하는 게 보였는데 판단 미스였어요. 완벽하게 보였는데 효주 선수가 왜 이거를 예, 커트를 했을까요? 건드려줬어야 됩니다. 플릭을 했어야 되는데 네. 실수였어요.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추천. 와 잘했어요. 자. 와. 네. 네. 예, 말씀하신 그 예, 러버 예, 장비의 장기를 살린 백푸시였죠. 그렇네요. 최효주 한 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추천이는 게임 포인트 9대 10. 더 신중해진 네, 최효주 회전을 놓고 공격하면 좋겠는데요. 와 회전했어요. 네. 2점 듀스로 가는 최효주. 네 최효주 선수 입장에서는 회전 서브를 놓고 예,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효주 선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최현 선수가 저거를 건들지 않고 플릭을 하지 않고 커트로 짧게 놨거든요. 네. 아 그러나 떴기 때문에 예,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최효주 선수에게 있었습니다. 아하. 자 10대 10 동점 듀스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 두 선수 듀스입니다. 그렇죠. 백핸드 대결 계속 드라이브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 아~, 아 힘대 힘으로 맞붙어 맞는 네. 두 선수 아 두 선수 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네. 아, 다 했습니다. 이번 랠리 13구 13구까지 가는 랠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최유주 선수에게 좀 유리하지 않나 싶었는데 에, 드라이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주천이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주천이. 주천이 공격 성공하면서 두 번째 게임 듀스까지 가는 접전 주천이가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네, 주천이 선수 리시브 좋았죠. 최유주 선수가 이번에도 약간 회전성이거든요. 상회전성 서브인데 에, 그거를 손목의 감각과 각을 이용해서 오히려 짧게 에, 끊어놓고 상대의 공격을 저지한 다음에 본인에게 찬스를 가져갔는데요.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네, 픽셀 캐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요. 두 번째 게임도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다. 최유주 선수는 미들로 많이 몰았군요. 네, 자 강대 지역으로 많이 몰았고 백사이드가 예, 거의 20 네. 8.9 포사이드가 20 스피드는 36.6km 정도가 나왔고요. 주천이 선수는 극명한데요 이번에는. 네 주천이 선수는 네 미들과 백사이드로 많이 몰았고요. 포사이드는 네, 8.7 거의, 예,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평균 스피드는 예, 주천이 선수가 좀 더 빨랐던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 텐데 신유빈, 최효주, 전지 이 국가대표팀 선수 한 명 한 명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게임이 또 바로 시작하죠? 예. 아마 이 세 선수는 뭐 이미 너무 알려진 선수들이고 네. 네,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어서 네. 탁구팬 여러분들께서 그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중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를 뒤져봤는데 예, 공식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 동호회 사이트 이런 데도 뒤져봤는데 거기에 더 좋은 양질의 정보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탁구를 즐기는 분도 많고 탁구에 대한 진지함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 또 우리 동호회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탁구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체육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 예, 저를 비롯해서. 그러면서 함께 또 저변도 확대가 되고 또 많은 선수들이 길러져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세 번째 게임으로 네, 이어지겠습니다. 주천이가 앞서가고 있네요. 네. 최효주의 서비스 게임에서 두 포인트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떴어요. 주천이 주천이 그러나 받아낼 최효주 역습으로 가나요? 네 디펜스하고 자 랠리 아~ 최효주가 가지고 옵니다. 최효주 잘 버텼어요. 잘 네. 버텼어요. 예. 예. 예, 예, 보시다시피 최효주 선수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 조절을 하면서 디펜스 했거든요. 예. 빠르게도 했다가 죽이기도 했다가 예, 상대의 공격의 박자를 흐트리는 디펜스 주요했습니다. 최효주가 얼마나 잘했냐면요, 이 주천이 선수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털썩 주저앉았다가 일어났거든요.
어떤 모습? 네, 본인이 유리한 포인트였는데요. 네. 계속 포커페이스 주찬이었는데. 아이고. 네.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갔고요. 네. 지금 네 올림픽 팀 최유주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 장병들이 또 올림픽 나간다고 기를 네, 또 많이 네, 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랠리가요. 어. 또 랠리입니다. 들어섰어요. 드라이브. 아, 자 네트 맞고 떨어지고 받았고 또 아바도 최효주 차단했습니다. 네. 공격력이 좋은 주천희 선수 입장에서는 예, 본인 공격을 하는데도 최효주 선수가 이렇게 다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예. 최효주 선수 그만큼 디펜스 잘해주고 있고요. 디펜스를 하다가 역습하는 동작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랠리가 또 이어지니까 체육관 분위기가 뜨거워지는데요. 최효주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게임 공격 나갑니다. 자, 주천희가 조금 흔들리나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최효주 선수가 랠리를 잘하고 있고 디펜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최효주 선수의 그 훅 서브가 예, 하회전인 것처럼 저도 봤는데 상회전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주천희 선수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2대 4.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세 번째 게임 주천희. 자. 와, 이번에는 임등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최유주 선수가요. 뒤에 핀풀을 날지 않았습니까? 네. 저게 가능해요. 공을 길게도 보낼 수 있고, 짧게도, 네트 앞에 짧게 보낼 수도 있고, 주천희 선수가 좌우로 잘 움직이는 선수인데, 전후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텝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주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있죠. 네, 네. 상대가 네. 떨어져 있으면 디펜서를 짧게 붙이고 있죠. 5대2. 이번엔 드라이브 백핸드 또 랠리인가요? 또 랠리입니다! 이번에도 잘했어요. 최효주입니다. 최효주 잘했어요. 아 지금 세 번째 게임 랠리 모두 다 최효주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에 바짝 붙어서 간결하게 좀 잘하고 있고요. 네, 주천수도 지금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핫백 드라이브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네, 최효주 선수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지금 세 번째 게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 2대6 주천희 선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6대2. 자, 또 한 번 랩. 오, 쫓아갔어요. 이거 빨랐어요. 그리고 와, 최유주. 와, 최유주 선수 발 빨라요. 예, 저 백사이드로 돌아섰다가 헛사이드로 오는 공을 예. 예, 살짝 중심을 흔들렸는데도 쫓아가서 걸어 올리네요. 전 이번에 끝났다 싶었거든요. 네, 네, 저도 못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걸 받아내고 또 포인트까지 가져가는 최유주입니다. 발 빨라요. 상당히 빠르네요. 네. 아, 서브, 서브 범실, 네. 서브 범실.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손사래를 치죠? 네, 잘못 네. 들어갔다는 건데요. 네. 상대가 네, 드라이브 공 가기 제일 좋은 서브를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범실입니다. 예. 자. 세 번째 경기, 그리고 세 번째 게임입니다. 7대3. 주천이의 범실이에요. 네, 주천이도 범실이네요. 네. 자, 주천이가 최우주한테 지금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천이 선수가 좀 다른 여자 선수들하고 좀 다른 동작으로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좀 편안하고 굉장히 가볍게 서브를 넣고 있는 듯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러나 손목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볍게 하는 동작을 통해서도 서브의 변화를 내고 있는 주천희 선수입니다. 네, 방금도 상당히 빠른 빨랐죠? 예. 되게 편안하게 넣고 있어요, 서브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작, 넘어온 공도 빨랐는데 그걸 받아 넘겼던 주천희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네 포인트 세 번째 게임은 최효주가 앞서 있습니다. 8대 4. 오. 아, 예, 바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번에 뭐 플릭을 하라고 서브를 넣었는데 그 플릭 자체가 워낙 스매시 플릭, 강한 플릭이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최효주 떴어요. 아, 범실이에요. 네트 맞고 그대로 네, 나가고 범실이에요. 네. 아, 주찬희 선수가 이 털썩 주저앉았던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 장면이 이 오늘 주찬희 선수를 힘들게 한 최효주 선수의 능력을 뭐 반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봅니다. 자, 드라이브 랠리 이어졌는데 이번엔 주찬희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9대 6. 조금 더 포인트 차이를 좁혀놓은 주찬희. 세 포인트 앞서 있는 최효주가 받겠습니다. 네. 렛입니다. 다시 한번 주찬희. 게임 스코어 1대 1. 아, 또 한 번 네트. 맞고 넘어가면서 렛이 됩니다. 아, 반대로. 예. 직전에 한번 이걸 당했던. 당했던. 예, 최효준데 그대로 갚아줍니다. 이제 선수들이 저런 서브를 선택할 때는 상대의 플릭을 유도하고 3구에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플릭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받아내지를 못하네요. 네. 또 쫓아가요. 자, 좋은데요. 드라이브 나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게임 최효주가 가져갑니다. 이걸 또 쫓아갔거든요. 네, 예. 주찬이가 찬스 부리다 싶고 써 때렸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다시 여자 남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 선수들이 서브를 놓고 저렇게 돌아섰을 때 반대 네. 방향으로 커트가 돌아오면 쫓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저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효주 선수는 저 공을 다 쫓아가네요. 아, 그렇군요. 발이 빠른 선수입니다. 자, 주철 선수의 네. 방향 엣지까지 잡아내고 있고요. 네. 39.7km. 네. 상당히 빠른 스피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백사이드로 57.5, 미들로 37.5, 네, 포사이드로 10% 공을 분배했습니다. 공격 방향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직전 게임과는 그렇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효주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들이 좀 많고요. 네. 예, 포사이드, 백사이드는 예, 거의 예, 적절하게 분배했습니다. 예, 스피드는 35.1km의 평균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게임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2대1로 게임스코어 앞서 있고 또 단체전, 전체 경기는 앞선 두 경기 모두 다 올림픽 대표팀이 복식 그리고 첫 번째 단식도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 최효주 선수가 잡아내면 단체전 경기 올림픽 대표팀의 승리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결승전이라고 저희가 또 붙여마 있고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 1차 대회 때는 여자 대표팀이 또 우승을 또 차지했잖아요. 네, 3대1로 이겼었죠. 네, 그때는 또 상금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또 우리 선수들이 기분 좋게 또 누릴 수 있었던 여자 단체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천이와 최효주의 네 번째 게임. 게임 스코어 최효주가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아, 네. 주현 선수 자꾸 서브가 흘러나가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가볍게 서브를 넣기 때문에 공이 조금씩 흘러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짧게 넣으려고 하면 손목을 조금 더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끊어서 공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공격 갑니다. 아. 드라이브 나갑니다. 네. 최효주 선수가 버티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어요. 네, 예, 디펜스 하면서 네. 살짝 눌렀거든요. 예, 그냥 받지 않고 미들로 오자 손목을 세워서 살짝 눌렀는데 이제 이런 경우 흔히 말하는 공이 살짝 깎여서 가거든요. 주천희 선수 드라이브 범실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최효주입니다. 아, 왜 들리죠? 아, 나갔죠? 네. 네. 최효주 선수 자세가 예, 좀 아쉬웠습니다. 예, 네, 팔이 좀 들렸어요. 예.
2대 1. 자, 찼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정확한 스윙 잘 나왔고요. 주천이 선수 포사이드 리시브가 좀 불안하네요. 짧은 볼 리시브가 자꾸 뜨고 있는데요. 네, 저걸 플릭으로 하든지 본인의 장기인 라켓을 좀 세워서 짧게 떨어뜨리는 리시브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1대 3. 찬스! 네, 걸렸어요. 스트라이크. 네, 주천이 선수가 서브 위에 3구, 짧은 공 커트 들어오는 동시에 최유진 선수는 이미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정확하게 네. 걸리고 말았습니다. 최유진 선수 빨라요. 그러니까요. 네, 판단도 좋고요. 빠릅니다. 네. 네.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 자, 초고속 카메라로 또 한번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시브가 짧게 잘 들어갔죠. 네. 살짝 넘어오는 거. 네, 반대 방향에서. 예, 받는 장면입니다. 네, 이거를 짧게 아주 잘 넣었죠. 이 또 맞고 나니까 회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때 하면서 돌아설 준비를 벌써 네. 하고 있죠. 상대가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그렇죠. 예,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라켓의 각도까지 보면서 최유진 선수 예. 이렇게 어떻게 맞고 어떻게 맞는 순간 이 회전이 바뀌는지 보는 것도 예, 선수들에게도 공부가 될 것 같지만 일반 동호회 분들도 탁구 상당히 진지하게 치시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렇죠. 회전에 많은 영혼을 담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 데이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석초 시간이 끝이 났고 다시 경기는 재개되겠습니다. 주천의 서브 렛입니다. 네, 최유주 선수는 일단 흘러나오면 선제를 하려고 할 거고요. 네. 또 짧게 났네요. 자, 엣지 내봤는데 엣지군요. 네. 네, 길게 흘러나오면은 먼저 걸고 짧게 오면은 짧게 놓고 상대의 공격을 저지시킨 다음에 본인이 또 공격하고 주천이 선수 좀 까다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주천이 선수가 이 전지 선수랑 할 때보다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 핀풀을 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뒤에 그 핀풀을 달고 있는 선수가 사실 요즘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런 구질을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데요. 또 그만큼 최유주 선수가 본인의 그 특성을 살린 그 러버의 특성을 살려서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주철이 선수도 이제 아직 어리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네. 네. 이런 대응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순간 또 네, 최유주 선수 뭐 완전히 자신이 붙었는데요. 네. 네. 지금 네 번째 게임은 점수를 많이 벌려놓고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최효주입니다. 네, 붙어서 짧은 드라이브 했는데요. 동작 자체가 아주 과감하고 자신감 있고 간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주천이의 서브.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주천이가 상당히 아쉬워하고 표정이 이제는 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주천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국제경 대회의 그 감각이나 횟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네. 예, 지금 국내 대회도 못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경기 예.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지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복도 좀 있고요, 아직은.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주천이 선수도 이런 경기들이 좋은 약이 될 것 같고요. 최효주. 자, 주천이 나갔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 예, 그 네트 플레이, 짧은 볼 플레이 좀 잘하고 있네요. 네. 예, 계속해서 지금 상대의 공격을 완벽하게 저지시키고 있거든요. 쉬운 공을 거의 주지 않고 또 본인이 버티다가 또 공격으로 포인트를 챙겨가는 최효주. 직선! 와우. 직선의 직선! 아, 최효주 대단합니다. 역시 포인트를 만드는 장면 네, 다시 보시죠.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네, 몸 중심 딱 잡아놓고 네. 예, 허리와 손목 힘만 가지고 공을 쳤는데요. 예, 그냥 보기에도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왔습니다. 바로
마지막 공격까지. 네, 완벽한 마지막 공격으로 이 경기를 네. 가지고 왔고 이 승리는 단체전의 승리가 네. 됐습니다. 이 마지막 공도 완전히 허리와 손목을 그냥 돌리면서 예, 끝냈는데요. 아 완벽한 스매시였어요. 네. 네. 몸을 완전히 회전시켰죠. 이 한 방으로 이미 뭐 끝냈다는 투시입니다. 왜냐면 몸을 돌려버리죠. 예, 아, 다음 공격하지 예. 않고. 자 회심의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는 최효주. 이렇게 최효주가 주천이를 잡아내면서 여자 단체전 여자 올림픽 대표팀이 경기 스코어 3-0으로 또 B팀을 제압하면서 이번 대회도 기분 좋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복식 이기고 예, 두 번째 경기에서 전지희 선수가 1, 2게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체력을 염려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경기를 이기고 나서 제가 전지희 선수 좀 불러서 물어봤어요. 네. 체력 괜찮냐고 몸 괜찮냐고 그랬더니 체력 괜찮은데 너무 긴장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예. 예, 체력의 문제가 없어서 근육의 예.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 예, 네. 네, 거기에 또 나의 그 긴장을 또 본인 스스로 이겨내면서 승리로 가져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 경기인 거죠. 네. 예, 전지희 선수 예, 우리 뭐 마지다운 그 탑에 있는 에이스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실전 경기였고요. 네. 예, 우리 그 신유빈 선수 성장했고 세계 어떤 선수하고도 해볼 만한 기량이 있다는 거 증명했고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최유주 선수, 아 대단해요. 빨라요, 네, 버텨요. 네. 우리 네. 신유빈 또 우리 우리 그 전지희 못지않은 기량 보여주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 우리 추기성 감독 입장에서는 좀 마음 든든한 그런 준비를 하고 도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네, 우리 대표팀의 이 도쿄올림픽의 활약을 또 많이 우리 팬 여러분께서 또 응원을 또 보내주실 일만 또 남았죠. 맞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16년 리오올림픽에 좀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우리 탁구 대표팀이 되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우리 대표팀 19일에 출국 예정이고 24일부터 올림픽 개막이 23일인데 24일부터 남자 단식 여자 단식 예선을 시작으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합 함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사실 저희 그 대한탁구협회가 이렇게 새롭게 출범을 하고 정말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전 경기 올림픽 실전 경기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여기에 우리 또 우리 픽셀 스코프 함께 큰 도움을 주셔서 저희 선수들에게 유익한 실전 경기가 되었는데요. 예. 대한탁구협회 그리고 우리 픽셀 스코프 또 이렇게 그 우리 캐스터님 네. 예, 우리 해설해 주신 캐스터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분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저희가 맡은 중계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지난 종별대회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인 말씀해 주셨던 픽셀스코프의 픽셀캐스트라는 중계 플랫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또 주시면 우리 연구진들 연구하는 분들이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더 좋은 방송을 아마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실 거고 밤새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또 애정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의 목소리는 빠지지만 이어서 아마 이 중계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남자 단식 장우진 박강현 그리고 혼합복식 이상수 전지희 그리고 또 김민혁 이시온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또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말씀의 여자 청소년 대표팀 감독 박지현 감독과 그리고 저는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 신 여러분.